오늘은 베이컨으로 인퓨징을 한 버번을 가지고 칵테일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름은 그냥 베이컨 올드 패션드고 레시피는 사실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설탕 같은 거 대신 메이플 시럽을 넣고 이제 앙고스트라 비터스를 2대시 정도만 넣어주면 되는 그런 간단한 칵테일이에요. 아직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일단은 아이스볼 메이커가 제가 올려둔 게 있는데 조만간 이제 투명 듀얼 아이스 메이커가 올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받으면 또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스볼이 이쁘게 생겼죠? 근데 확실히 불투명하죠? 아이스볼은 사실 투명한 게 좀 감성이긴 한데 불투명한 게 조금 아쉽네요. 자, 이 베이컨 버번을 한 2온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메이플 시럽 저는 5mm보다 조금만 더 넣을게요. 좀 많이 달 수도 있어요. 이미 달아 보여요. 이제 앙고스트라 비터스를 2대시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를 해주면 됩니다. 아, 독특하네. 아, 진짜 맛있네. 여기다가 또 오렌지를 가니쉬를 하나 해줄게요. 뭐 오렌지 필 같은 걸 해줘야 좀 이쁠 텐데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렌지 가니쉬라도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혁명! 거의 아침 먹는 그 자체. 그렇게 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비터의 조금 아로마틱한 향이 풍미를 좀 살려주는 것 같고 엄청 기대가 되긴 해요. 왜냐면 베이스 자체가 이미 맛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훌륭했기 때문에. 와, 아침 식사 대신 이거 먹을래 하면 저는 먹겠어요. 진짜로. 나도 먹을 거야. 이거는 네. 네, 원래 베이컨 향이 있긴 했잖아요. 네. 맛이. 그게 조금 줄어들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강해졌는데. 아, 그죠. 딱딱 끊겨서 앞이 맛이 다르네요. 네, 처음에는 약간 아까 근데 아까 버번을 먹었을 때도 아까 그 베이컨 버번을 먹었을 때도 첫 맛은 베이컨의 맛이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버번의 맛만 뒤로 갈수록 낮췄는데 요것도 약간 그런 동일한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뭐 그거를 사용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그리고 일단은 딱 마시기 전에 코에 댈 때부터 베이컨 향이 샥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고 그냥 기분이 좋아. 진짜로 이거는 한번 시도해볼만 합니다, 정말로. 네. 아, 이것도 아이스볼이 아까운데 이것도 어떻게 먹을 수 없네. 이번에는 가니쉬를 아예 고기로 해봅시다. 일단 처음에 어떤 맛인지 대충 느껴보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봤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니쉬로 후추와 이 베이컨을 넣어서 어떤 느낌을 이제 변화를 시켜주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벌써 다 먹었어. 너무 열심히 만들었는데 벌써 없어졌네. 아, 버번 좀 싼 거 하나 사가지고 좀 많이 만들어 놔야겠어요. 이거는 진짜 획기적이다. 획기적입니다. 이거를 만들려고 제가 또 메이플 시럽을 집에서 훔쳐왔어요. 조금만 더 메이플 시럽을 많이 더 넣어볼게요. 식보다는 조금. 근데 이 메이플이 조금 그렇게 메이플 맛이 많이 나는 메이플이 아니네요. 제가 캐나다에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플을 오지게 많이 먹었습니다. 메이플 시럽을. 메이플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오리지널리티를 알고 있는. 아, 네. 국기가 메이플 그 자체인데 당연히 메이플을 많이 먹었죠. 이제 요 베이컨을 가니쉬를 해보도록 할게요. 꽂아주는 겁니다. 야, 비주얼 보십시오. 예술이다. 예술이다. 아름답다? 자, 여기다가 후추를. 후추를? 죄송합니다. 먹어봅시다. 스파이시하고 페퍼리하고 스모키한 향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아우, 맛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메이플 시럽을 훨씬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넣어서 확실히 메이플의 맛이 조금 더 살았고 페퍼 덕분에 스파이시함이 조금 더 생겼고 이 고기 가니쉬의 기름도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먹으면서 이제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이 베이컨의 냄새까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이게 향까지 잡아버렸다. 네, 향까지 잡아버렸다. 이게 또 맛을 증폭시켜준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맛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진해졌어요. 약간 중간에 뭔가 껴드는 게 있는데 스파이시한 거? 스파이시한 거. 후추의 스파이시한 거? 아, 그러네. 끝에 또 올라오네. 좀 되게 순수하던 친구가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잘난 체해. 이것저것 너무 많이 알아왔어. 그렇지만 여전히 좋은 친구예요. 아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아, 가니쉬를 먹을까? 네. 이런 영광을 이건 먹지 마세요. 이건 먹여볼게요. 텍사스에서 어떤 되게 허무한 가정이 저녁에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네. 네? 지나가던 사람이 총을 쏴죽인 맛이에요. 뭐 레드리에요? 총평. 아까 처음에 먹었던 것과 지금의 비교와 그리고 이제 별점. 우선 10점 만점에 저거 가니쉬 하기 전 거는
8.1점 그리고 가니시한 후는 7.0점 기교를 굳이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친구인데 너무 기교를 부렸다 이런 느낌. 아하 과했다. 저도 비슷한 점수를 주고 싶네요. 일단은 제가 이제 미플 시럽을 또 두 개를 다르게 넣어봤잖아요. 확실히 그 아주 사소한 차이도 맛의 변화가 좀 크네요. 아, 일단은 유발을 칩시다. 정말 강추하는 그런 칵테일입니다. 네, 만들기도 나름 번거롭다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만들기 쉬운 편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유바.